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291mm, 하이트는 178mm, 레솔루션은 100px/인치, 컬러 모드는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이어스 패널에 도형 레이어의 아이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고 그리드 레이어의 점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금을 풀어줍니다. 극자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잠궈줍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경색을 C8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다음 배경색을 클릭하여서 C4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고 상단 우측바에서 프리셋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작업창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에서 아래로 중간만큼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들판 메뉴를 불러오겠습니다. 들판.jpg를 설정하고 오픈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직 완드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 10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작업창에서 흰 바탕을 클릭하여서 선택하고 셀렉트 인버스를 클릭하여 선택을 반전시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선택 영역을 복사하고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와 위치로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이름을 들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오픈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하여 도시.jpg를 불러옵니다. 매직 완두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톨러런스를 5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흰 바탕을 클릭하여서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Edit in Quick Mask 모드를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브러쉬를 클릭하고 브러쉬에 모양을 하드미스 하드니스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붉은색 영역으로 채워지지 않은 도시를 브러쉬 툴로 칠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색깔이 칠해지면 에디팅 스탠다드 모드를 선택하고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셀렉트 인버스를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이 반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도시로 변경하고 위치를 들판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소스를 하나씩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꺼서 우선 숨깁니다. 도형을 다시 나타내고 큰 물결과 기준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각각 WH가 100인지 확인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물결1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작은 물결과 기준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창에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킨 후 이름을 물결2로 변경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심볼을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이름을 심볼 마크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방울을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은 후 이름을 물방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볼 마크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해서 파도.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위치를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파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심볼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원이 그려질 수 있도록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이 그려지면 필 20%로 설정하여 색깔을 투명한 색깔로 바꿔줍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Shape Layer를 더블 클릭하여서 레이어 스타일 패널을 열고 Inner Shadow를 클릭합니다. Opacity는 60, Angle은 90도, Distance 10px, 초크형 사이즈 38px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Elliptical Mask 2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Elliptical Mask 2로 정원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선택을 해제한 후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고 Gradient Tool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C0, M0, Y0, K100으로 설정하고 중간부터 위로 드래그하여 반사 모양을 만듭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Elliptical Mask 2를 다시 한번 선택하여서 큰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셀렉트, 모디파이, 패더를 클릭하여 패더 라디우스를 6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 전경색을 C0, M0, Y0, K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남기고 드래그하여 이처럼 반사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레이어 1의 이름을 그림자, 레이어 2의 이름을 빛1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마크 작업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심볼 마크 합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캐릭터를 불러옵니다. 매직 이레이저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약 5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배경을 전체 클릭하여 하나씩 삭제해 줍니다. 렉탱귤러 마스크 툴을 선택하고 파란색 캐릭터만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적당한 크기와 위치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캐릭터 1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렌지색 캐릭터를 작업창에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캐릭터 2로 변경하겠습니다. 캐릭터 1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Layer Mask를 클릭하여 브러시 툴을 선택합니다. 캐릭터와 심볼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도록 브러쉬로 캐릭터를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물결을 자연스럽게 합성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물결 2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C0, M0, Y0, K백으로 설정하고 Gradient Tool을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물결 모양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심볼 마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 복사한 후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상단 심볼 마크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상단 심볼 마크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서 컬러 오버레이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다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드로 설정하고 컬러는 C60, M30, Y0, K0으로 설정하고 사이즈를 5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Expo 2012를 입력합니다.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여수 코리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와 폰트로 각각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서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를 적용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색상은 C60, M30, Y0, K0으로 설정하고 사이즈는 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스타일에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여 복사하고 다시 밑에도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아우터 글로우가 각각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목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하고 지구와 해양의 조화 여수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정한 크기와 위치, 글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입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엑스포 2012 여수 코리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역시 적정한 글꼴과 위치, 자간 등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를 42%로 설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스타일 아웃글로우를 선택하여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30, 컬러는 C80, M30, YO, K0으로 설정하고 사이즈는 21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2012 여수 코리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하고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색상은 C80, M30, YO, K0으로 설정하고 사이즈는 이번에는 18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스선의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화면을 적당히 확대하도록 합니다. 잠깐 그리드 레이어는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물결 모양에 따라서 선을 그리고 타입 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2012expo.kr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에 맞춰 적정한 크기와 색깔로 적정한 크기와 색깔, 자반 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도 물결 모양에 따라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물결 모양에 따라 선을 그려줍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더 리빙 오션 앤 코스트를
입력합니다. 색상은 C62 M28 I0 K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배치 및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물결 1 레이어를 선택하고 심볼 마크 합성 위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모두 RGB 컬러 모드로 선택하고 Don't Flatten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그리드 아래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전경색을 우선은 검은색으로 C0, M0, Y0, K100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햇빛으로 변경하고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다음과 같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필터, 렌더, 렌즈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브라이트는 100, 렌즈 타입은 50-300mm, 위치는 다음과 같이 적당한 위치를 선택하여 줍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다시 이미지 모두 CMY 컬러 모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반짝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브러쉬 옵션에서 Assorted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X표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브러쉬로 다음과 같이 별 모양의 빛남을 표현해 줍니다. 반짝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합니다. 약 1.0 정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의 아이콘의 눈을 켜고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두 RGB 모드로 선택하여서 RGB 모드로 전환하고 파일, Save As 메뉴를 클릭하여 형식은 JPG로 설정하고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